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데 대한 부메랑 효과. 뭐냐면은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스트라이크 존이 확 넓어진 게 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것도 있고 약간 과거에는 약간 이 정도까지야?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 국정원 특활비를 뭐 이렇게 좀 받아 썼다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이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당에 공천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실형이 2년 플러스가 됐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 기준이 어쨌든 옳다 그러다 했다가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은경 전 장관이 이제 뭐 재판받다가 이게 전 정부에서도 뭐 그랬고라고 하니까 판사가 현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이랄까 문화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여권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철희의 정치쇼. 현경정 환경부 장관이 2년 6개월 실형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좀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해보죠. 과거에는 정권 바뀌면 낙하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관행적으로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두 분의 타짜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지난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은 새 정부 들어오면 물러나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정서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잘못된 거다. 나쁜 짓이다. 범죄행위다.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판결문하고 수사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내보낸 거. 이제 압박을 가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그 사람이 점수가 낮은데 막 해가지고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들러리로 되고 또 누가 이제 그 공모에 지원을 했는데 아니 이거 옛날에 저쪽 당 출신인데 뭐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저쪽 당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게 뭐냐라고 뭐 공모에 닥달했다 이런 거가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데 대한 부메랑 효과. 뭐냐면은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스트라이크 존이 확 넓어진 게 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것도 있고 약간 과거에는 약간 이 정도까지야?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 국정원 특활비를 뭐 이렇게 좀 받아 썼다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이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당에 공천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실형이 2년 플러스가 됐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 기준이 어쨌든 옳다 그러다 했다가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은경 전 장관이 이제 뭐 재판받다가 이게 전 정부에서도 뭐 그랬고라고 하니까 판사가 현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이랄까 문화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여권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옳은 말씀이에요. 버틸 거 없어요? 아니 버틸 거는 뭐냐면요. 이제 정말 전 정권, 뭐 현 정권 이렇게 하면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 알아서 이제 나가주는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게 정서적으로 맞다라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새로운 대통령이 오든 내 사람 쓰고 싶은데 그 현재 있는 사람이 나 임기 보장돼 있어요. 나 안 나갈래요. 그러면은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농공 행상이 없어진다. 그거를 판사께서 불법적인 관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집권 초기에 우리랑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한번 나라를 개혁해보자라고 힘을 뭉치는 게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당신 좀 분위기 좀 파악해서 알아서 좀 나가줘 해서 자진해서 나가면은 괜찮은 건데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억지로 불법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민주화 이후에 엽관제 문화가 좀 정착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적폐청산을 하면서 이제 법원하고 검찰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또 그때 박수 쳤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뭔가 새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이거는 뭐 검찰하고 법원에 맡겨놓을 때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는 물갈이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저기 아랫자리까지 다 찾아가지고 뭐 바꿔야 되느냐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데 대한 뭐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 낙하산은 좀 무슨 어감 자체가 나쁜 거니까 국민들이 다 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보면 정무직의 경우는 대통령 임명하는 자들이 워낙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역관제라고 이제, 이제 행정용어로는 쓰는데 만약에 낙하산이라는 게 없어지면 관피아의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낙하산을 내려보내도
좀 웬만한 사람 내려보내야죠. 자격도 없는 사람. 네, 그냥 우리 친하니까. 아니면 솔직히 김은경 장관이요. 원래 뭐 하던 분인지 알잖아요.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 이거 없어져라 하면서 그런 환경운동 하신 분이죠. 시민 단체 운동을 처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아 저런 분이 장관으로 오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분이 어쨌든 일의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하나의 이런 부작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이 최종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우리 저 윤태곤 실장님처럼 정치권에 당연시 되던 이 관행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좀 공론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 뭐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좀 이야기를 다 나가서 나간다고 해요. 근데 되고 나면 달라지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정권에 있던 공공기관에 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었어요. 우리 그냥 좀 같은 정권이니까 그냥 제발. 좀 잊자. 네. 와 단내 쫓았어요. 무슨 소리야? 단어 내쫓았는데 그때 채우질 못했어요. 자리를. 아 맞아. 그 기억이 미워났어요. 한 빈 자리로 한 1년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반 가는 데도 있고 막 이해가 그랬죠.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권이라도 내 사람 챙기는 거는 권력의 속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나 보내주지. 나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뭐 내 사람 챙기는 것까지는 많이 양보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할 만한 사람 시키면 좋겠어. 맞아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 뭡니까. 우리 이 지역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게 목동. 그렇지. 무거운 정치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네. 뭐 문건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정보위가 의결을 하면 네. 3분의 2가 찬성해서 네. 의결하면 공개된다 이런 얘기던데 네. 뭐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나온 거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여권이. 왜? 어디, 국정원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일이잖아요. 지금 부산시장 특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 박영준 유력한 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준 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1등. 그때 그분이 청와대 정무수석 아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관여된 거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네.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결국엔 4월 보궐선거 때 이용을 하려고 네. 하나의 나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글쎄요. 이게 이명박 정부 국정원 이야기는 한 몇 번이 나왔던 게 제 기억할 때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남경필, 정태근 돌아가신 정두원 네. 이른바 소장 개혁파 이분들의 이제 일상사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뒷조사를 했다. 네. 그건 그 정부 때 이미 이제 일단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 기억에 2018년인가 이제 4대강 관련해 가지고 뭐 시민 단체들 이제 사찰하고 뭐 해 가지고 청와대 보고했다. 이번에 저 원정 관련해 가지고 아 뭐 닮은 꼴이다 야당에서 오히려 이제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99명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신상 명세 정도의 파일을 작성해 놓은 건지 왜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아니네. 뭐 법원 뭐 그거인지 아니야, 아니면 그거 진짜 사찰을 해 가지고 네. 299명 전부 다 뒷조사를 해 가지고 네. 따라다니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일단은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거기서 받은 자료를 갖고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정리한 자료다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건 사찰이네. 사찰이죠. 이게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아까 정치 공작이라고 했지만 이 행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건 정말 나쁜 짓이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게 있었어요라고 드러내는 건 제 상식으로 보면 네. 이런 걸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지시를 하면 네. 정무수석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아닌데 없지? 그냥 당신 뭐 했어라고 공격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타격이 될 것 같아요. 또 당신 몰랐지, 뭐 했어? 몰랐겠지. 몰랐어요라고 해도 정치 공방으로 왔다 갔잖아요. 해명해라. 해명할 게 없습니다. 아, 모르는 걸 해명해라. 네.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사찰문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형준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선거에 꼭 불리할 것이냐?
그건 또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항상 이야기 나오는 이런 데 이제 사례가 이제 초원 복국집 사례 이런 걸 예로 들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은 그 자체가 공작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YS 쪽에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엮여집 하는 이제 효과를 거뒀는데 이건 좀 모르겠고.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우리가 경론이 오가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고 있으면은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야죠. 국정원 과거사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현직 검사한테 파견 가가지고 많이 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왜 안 하고 왜 지금 그때 아니야. 드러났던 것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법 처리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제 한 번만에 딱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시점. 알겠습니다. 뭐 제가 봐도 약간 좀 뭔가 왜? 아 이거는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에요. 선거 개입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말은 안 됩니다. 이 프레임이 깜짝 놀랐네. 정치 개입을 이제 와서 꺼내는 거가 정치 개입이다. 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막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경선 지금 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데, 야,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1등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허경영 씨에 빗대 가지고 나경영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서 비판하던데 이게 도움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자극적인 저급한 말로 공격을 하는 것은요 서로의 네. 경쟁력을 깎아먹는 거고 국민들에게 아 저 인간들 저렇구나 또 싸우는구나 아 나경원 허경영이랑 비슷한 사람이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정책과 공약 가지고 싸우는 게 맞지. 말싸움 하면은 경쟁력을 깎아먹는다. 저는 나쁜 일이다. 약간 생각이 달라요. 오늘 조간신문에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방향을 잡아놓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나 잘 모르겠다. 이 정도가 평소 선거에 비해서 지금이 과열된 거냐. 전 별로 과열됐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더 뜨거워져야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네거티브가 없으면 검증이 안 된다. 그럼 또 두 번째는 어차피 본선 가면은 엄청나게 싸울 텐데 예선에서 좀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서로 면역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러려면 경쟁력이 월등해야 돼요. 오세훈, 나경원 경쟁력이 월등해가지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오세훈, 나경원 네거티브 해가지고 서로 경쟁 막 싸워가지고 그래야지 본선에 가서 괜찮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안철수랑 한 판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상처 입고 오세훈 지지자는 나경원 지지 안 하고 나경원 지지자는 오세훈 지지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재살 깎아먹기다라는. 근데 생각.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원이 돼도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 용어를 공개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 안철 땡, 응? 땡 상호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문화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이 정권이 먼저 했죠. 쥐박이, 다크네.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또 저 우리 박사님, 소장님께서 네. 뭐 제가 뭐 쟀데? 아니 그냥 그 저 당에 있으셨잖아요. 아. 그 진짜 효과가 있겠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중간에도 이제 멈춰지는 건데 네.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게 그리고 저는 이 생각 들더라고요. 나경원 후보가 이 나경원이라는 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격이 강성 우파다 뭐 꼴보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영 허경영이라는 공격이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물타기 해보는 거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이게 거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다 보니까 나경원 대 반 나경원 이렇게 되면 나경원으로서는 좋은 거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1차 경선 결과를 알아보니까 네. 당원 20%랑 일반 시민 여론조사 80% 했잖아요. 네. 당원 20%에서 나경원 후보가 대략 70% 가까이 나왔대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대략 나경원 후보를 10% 정도 앞섰대요. 그래서 그냥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요. 지금 2차 최종 경선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나경원 후보가 1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강이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맞죠?
오, 조, 오, 이 세 분이 약간 저 지지 기반이 비슷하잖아요. 네. 이게 분단이 되느냐, 한쪽을 몰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나올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소장님? 네. 최종 야권의 후보는 누가 됩니까? 안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실장님? 저는 뭐. 금태석? 제가 항상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꼬리 내리더라. 봐야 알죠. 그럼 봐야 다 봐야 아는 거야. 다 생각이 생길지 모르고. 제가 내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한 번만 좀 찍어주세요. 알만만 얘기해 줘. 자, 요거 하나도 물어봐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게 이제 후보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저는 나도 끼워줘 이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낙연 대표의 편을 들기도 했지만. 목소리를 1등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대선 후보로서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외로운 외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13룡 무슨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임 실장이 일단 깔아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목적으로 내가 나가든 뭐 남이 나가든 간에 1등이 너무 앞서는 건 좋지가 않으니까 좀 묶어놓겠다라고 총대를 맨 게 아닌가. 4월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견제가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흥미진진한 게임이 네.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진짜 준비해온 얘기를 못했네요. 뭐요? 하세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쪽에 경선 룰과 관련해서 좀 다른 룰을 제안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되게 좀 화가 나 있다라는 공개 안 된 거예요? 아, 공개 제가 방송에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여론조사는 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자 국민의 우리 지금 야권 후보랑 여권 후보 양자 대결을 붙여가지고 누가 더 경쟁력이 높은지 그걸 가지고 선정하자라고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자 대결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안했다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내가 후보할래라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 서로 자기가 후보하려고 하는 거지 뭐. 자 여의도 타짜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 설 잘 세시고요. 네. 설 이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